정태훈 초단과 신재익 초단의 2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중앙 일대 4활 공방,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대국 장면을 보게 되면 신재익 선수가 좀 괴로워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 중앙 백돌에 지금 생사가 걸렸습니다. 사실 이 백돌이 그렇게 위험한 돌이 아니었잖아요. 백이 상면 쪽에 이제 뭐 꽃놀이 패라고 할 수 있는 패를 하다가 신재익 선수가 패감을 좀 잘못 사용을 했고 그 패감으로 인해서 흑이 지금 공격을 하면서 중앙 백돌이 좀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백이 이곳을 막으니까요. 흑이 호구를 치고 백이 호구 치고 백이 호구 치니까 흑이 막고요. 네, 백이 쪽을 막고 흑이 있고 백이 이은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흑이 이쪽을 단수 치고요. 이제 백이 있고 이것을 찍게 되면 이곳 한 집밖에 없어요. 과연 백이 이쪽을 끊었을 때 이 흑돌과 과연 수상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것이 이제 백의 문제인데 지금 자체에서는 백이 사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흑도 지금 잡으러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이 백이 끊어오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변화는. 만약에 백이 잡히게 된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강태훈 선수가 이 마지막 남은 한 집 파워를 하면서요. 이제 두 집은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백도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끊어가야 됩니다. 이제 끊어가고 흑이 단수 치고 예, 늘게 된다면 백이 늘고 흑이 꼬부려서 과연 이 흑돌이 수상전이 가능할지 네. 사실 백도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공백이 다 채워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흑이 이쪽을 막고 때려내고 있게 된다면 백의 수도 몇 수 되지 않습니다. 네, 신재익 선수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 이제 여기를 봤는데 이 수는 괜찮은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흑이 이렇게 둔다면 네. 건너가고 붙였을 때 이제는 백이 처착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는 안 되고요. 이제 흑이 꼬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꼬부려야 되는데 이제 백이 이런 찝는 수동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끊어서 이제 이 흑돌과 수상전을 할 때는 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백의 수는 아주 좋은 맥점인 것 같아요.